경찰국 서치는 과거 치안본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있을 때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다. 경찰은 견제 기간 없이 공룡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가 통제하는 게 가장 위험한 통제 방법이. 경찰이 결사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 경찰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 단체로 삭발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입니다. 앞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철회할 때까지 매일 3명씩 삭발 시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머리를 깎은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제복을 입은 현역 경찰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고 정부와 경찰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릴레이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였고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며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국, 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처음 삭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전국경찰관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삭발을 한 민관기 경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치안 현장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112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29년 경력의 하위직 경찰관입니다. 우리 경찰은 과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경찰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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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며칠 뒤 민관기 경위를 다시 만난 곳은 세종시의 행정안전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의기투합하여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행안부 정문 옆 천막.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민관기 경위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단식투쟁이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때요? 괜찮아? 아이고, 살이 좀 펄쩍 빠졌네. 경찰관 다들 한 몸이니까. 한마음 한 뜻이니까 좀.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아, 아침마다 한 3명씩 삭발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사실은.
서럽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아, 왜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계급도 아닌데,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에서 경찰 조직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아, 안 보는 비디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위치입니다. 안 보는 비디오라는 게 이제 옛날에 치안부 보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에는 뼈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정부 수립 당시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치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법 선거에 관여하고 시민을 탄압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정부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치안을 다시 내무부 장관 관장사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거치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영화 변호인하고 1987에 나오는 경찰은 사실입니다. 영장 없이 연행해서 감금하고 그리고 고문까지 자행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고문을 통해서 무고한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1987년 초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불순단체가 오는 6월 10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공의 대성당과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일제히 개최하려 하고 있고 독재 정권과 결탁한 경찰의 폭력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것이 바로 60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중립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의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덕분으로 경찰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민주공화 야3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오늘 오후에 경찰 중립화법과 또 의료보험법 개정안의 골격에 합의함으로써 경찰 중립화 법안은 국무총리 소관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하고 4명의 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당, 여소야대 시절이었는데 그때 야3당이 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안을 냈어요. 경찰위원회가 치안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경찰청이 한다. 그러니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에 속하는 거고 내무를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짜서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야 3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합당을 하면서 그 갑자기 법률안을 갖다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던 거를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만 바꿨어요. 경찰위원회나 경찰청이 다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된다 이렇게.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다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이후 30년간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치안 사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당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불과 한 달 만에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 규칙도 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에 투명하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치안본부 시절 수많은 시민을 고문했던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관들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제복을 입은 경찰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삼보일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법이 시행된 1991년 당시에도 정부가 내무부에 경찰국을 만들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저 내무부는 경찰을 놓아주라라는 제하에 사설을 낼 정도로 그때도 똑같이 경찰청 독립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있어서 당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찰국에는 인사지원과 총괄 지원과 자치 경찰 지원과를 두고 이상민 장관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발표가 나온 뒤 전국의 경찰서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과연 이 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직 경찰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14만 경찰이 그 경찰관 전용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좀 인기 있고 관심이 있는 글은 조회수가 만 건이 조금 넘으면은 큰 관심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교대 근무도 하고 또 하는 업무가 아주 매우 천차만별하거든요. 그리고 일이 바빠가지고 게시판에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한 만 건 정도면은 큰 관심이고 2만 건 정도가 넘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크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청난 관심을 받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알림이란 제목을 단 이 글의 조회수는 무려 4만 2천여 건. 응원한다는 실명 댓글도 무수히 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울산중부경찰서장
유삼영 총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부임하시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족보도 없는 그런 그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는 그 주장을 가지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이거 하는 이게 잘못된 거죠. 7월 23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 발언.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찰서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경찰청의 입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지난주 월요일날 있었던 지휘부 회의는 지도가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경찰청장 내정자도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게 아닌데 우리 생각을 좀 모아서 알려야 되겠다. 이날 직접 참가한 총경은 56명, 133명이 화상으로 참가했고 307명이 동참의 표시로 무궁화꽃을 보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애가 네. 도로가 나오는 기분이야.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갔네 떠나볼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네. 그 생각하고 나올 때는 진짜 절박해서 나온 거라고. 왜? 그 옛날 그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선 거야. 아니 거리에서 왜 막 죄도 없는 사람을 뭐 끌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법적 근거? 야 그런 게 뭐 필요했어? 이런 세대였거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징계 먹고 뭐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그걸 우리가 겪었던 세대들하고. 근데 갑자기 31년만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잖아.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또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우리야 뭐 몇 년 있다가 하면 되지만 후배들 이제 또 짭새 소리 듣는 거야 이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유삼영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회의에서 많은 총경분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 법안의 입법 절차가 위법성 시비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인사조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소명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매우 비참하죠. 뭘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토요일 날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3일 후인 월요일 날 점심 때 경찰청장 내정자와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때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전달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회의 끝나자마자 울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황당해하고 도대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청장 내정자의 뜻인지 아니면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 지휘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서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욱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휴일에 관외 여행 신고 등 절차를 밟아서 모인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경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번 징계와 감찰은 이미 경찰국을 통한 인사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12 쿠데타, 하나회라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반민주적 조직을 들먹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폐회한 행안부 장관 스스로가 이를 입증했다. 회의한다고 쿠데타면 뭐 평검사, 고검장, 지검장 회의, 예전에는 평검사 회의에다가 검찰총장 물러가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물러가라는 게 더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집단 행동은 내 의견 수렴, 잘못된 것입니다.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3년 이후 총 6차례.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징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모인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이중잣대가 공정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검사들은 뭐 평검사회, 부장검사회 하면서 벌써 몇 번씩이나 검사회의를 주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직위도 높고 힘도 세니까 괜찮고 경찰은 직급도 낮고 힘도 없으니까 이건 국기문란이다. 당신들은 감찰을 받아야 된다. 행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경찰청사 앞에는 근조 화환이 줄을 이어 배달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무부, 즉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한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경찰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법이 시행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내무부 경찰국을 만들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경찰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국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전 판사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 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생기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경찰의 권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었어요. 검사에게 있었던 것이 2021년부터는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에 나눠진 겁니다. 지금은 그거마저도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죠. 그죠?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지게 된 것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헌법과 법률에서 명한 행정지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나가자는 겁니다. 즉 비정상화였던 것을 정상으로 바꾸고 불법으로 행해지던 권력 행사를 합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 없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국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경찰 업무인 치안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는 경찰국이 있어야지. 아니, 그건 보고 말씀하셔야지. 내용을 좀 보고.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국을 두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행안부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는 치안이 일부러 빠져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치안사무 관장기관으로 경찰청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실수로 뺀 게 아닙니다. 그게 일부러 뺐다는 건 역사를 통해 증명돼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해 지휘규칙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외청을 지휘할 수 있,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휘는 정부 조직법 7조 4항에 있어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 정책 사항이 아닌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휘권이 있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경찰의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 및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은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승인사항 중에서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그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소개에도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왜 자문기관으로 폄하되어 온 것일까? 일단 법률 30년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때 경찰법상 좀 꼼꼼한 규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30년 전에 입법에 미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입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령으로도 어느 정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킬 수 있어요. 힘을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까지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경찰력을 좀 활용할 또는 이용할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시키지 않은 게 아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최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그냥 그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라도 조금 여쭙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늘 경찰위원회가 있고 네. 제가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네. 경찰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네.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네. 저희 공보를 통해서 네. 언제나 저희 위원회가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며칠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청장 지휘규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활동했던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우리가 역할하겠다,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오버입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된 방안이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에 더 큰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는 반대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선 경찰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찰국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인사제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찰위원들의 임명, 경찰위원회 각종 의안을 회부하고 뭐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경찰 관련 법령이나 규정 같은 거를 만들고 개정하고 그럴 때 다 경찰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무회의에 가서 다 제가 하는 일들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병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또 경무관이 몇 명입니까? 경무관 이상만은 130명으로 될 겁니다. 총병까지 한 몇백 명이죠. 그 몇백 명이 되는 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사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일체 관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제청권, 제대로 된 제청권,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여러분들의 명운과 인사를 주물럭거리지 않도록 제가 직접 다 챙기겠다는 겁니다. 경찰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입니다.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데 과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까?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청권이라는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임명권에 대해서 견제 역할도 있지만 보완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의 그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추천 단계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경찰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추천처럼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청권은 제청권 성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60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명동성당 앞 광장에서 경찰관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경찰에 장악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안부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합니다.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인사란 얼마나 큰 의미일까? 인사가 안 중요한 조직은 없지만 경찰은 그 계급 구조가 압정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정. 하위 계급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고 상위 계급이 갑자기 그 첨탑형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압정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에 계급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승진을 못하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 승진 문제에 경찰은 거의 자신의 모든 걸 걸다시피 하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 대상인 한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정에서 총경 그 위쪽에 모든 승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같은 경우에도 정권에 유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하라고 할 거고 뭐 불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사에 대한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경찰들이 알아서 지지될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민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 꽤 있다거나 중요한 범죄의 수사에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훌륭한 발상입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제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도 특공대 투입을 검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금도 벌써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왜 치안이 업무가 없는데 이렇게 치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느냐라고 비판이라도 할 수 있지 이제 경찰국이 설립이 되고 치안 규칙이 생기게 되면 본인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지휘를 한다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개입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위에서 들었던 말은 이게 제가 되겠어?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되겠어?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수사 대충하고 덮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인 장관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공권력에 장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 부당 개입이 대단히 쉽다. 특진을 시켜준다, 이걸 둔다, 뭔가를 조건을 걸면은 그게 무리를 꼭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고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이 걸려가진 경찰이 성과를 내고 뭔가 만들어내려 하면은 누가 대상자가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당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쌍용자동차 폭력 진압.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격해 사망케 한 사건. 송전탑 반대 농성을 하던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임최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거는 할매들이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는 지키는 사람도 많고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다 남한 사람들이 팬티 뭐 입고 옷 옷을 갈라끄고 굴러 파가지고 들어앉아 있었어. 설마다 이래 있으면 남자들이 문구사 내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줄로 가지고 전부 연결해가 묶어가지고 허리칸 다 묶어가 그래 있었는데 카트 기가지고 그 전부 다 자르고 전부 알몸인 여자들로 다 경찰들이 다 끌어냈어요 그거를. 그게 경찰들이 할 일이가. 용산에서는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에게 단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충현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희가 범죄자였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범죄자도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살던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이 기기울임이 없이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를 그것도 만 24시간 만에 투입해서 그렇게 무고한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양정환 PD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윤하명 변호사. 경찰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인권침해 사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느낀 게 있다면 그 이런 점이죠. 그 이들 사건에서 경찰이 그 대규모적으로 경찰력을 그 군대 작전하듯이 행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구나. 그 결과가 그런 걸 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셈이죠. 경찰국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선 그 우리나라의 경찰의 흑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과 경찰이 밀착됐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불가근 불가원의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해야 경찰력이 그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사되지 않을까 하는 게. 뚝은 조그만 구멍에서 뚝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87년도에 누가 고문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용산 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현장의 경찰관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여기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할 문제인 거예요. 그럼 60민주항쟁을 얻은 또 중요한 성과가 뭐냐면 경찰이에요, 이거.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 수 있게끔 구조화, 제도화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 성과가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럼 이걸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거 도로 빼고 환원시켜버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저기 반대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경찰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과연 시민들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경찰국 문제는 단 4일 동안 예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경찰국 설치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될 거라는 비판 속에서 31년 만에 경찰국은 부활했습니다.
경찰국 출범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통제와 관련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미 제시돼 있지만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경찰국 시행령 통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민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체계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